리아야. 사실 어? 사실 넌 내 아들이 아니다. 하나 둘 셋. 아이고 출근했다. 아유 오늘도 열심히 일을 해야 돼. 어휴 부장님. 아이고 부장님. 아이고 아유 어쩐 일로 그 사무실까지 들어오셨어요. 네? 뭐 바쁜 일 때문에 그렇지. 아이고 아유 부장님 오늘도 아주 멋지십니다. 멋지십니다. I love you. 아 역시 우리 잉대리밖에 없어. 오늘도 고생하게나. 아 네. 부장한테 아부 떨기도 힘들구만. 하여 난 언제 도대체 승진할 수 있는 거야. 하여 또 시험이 빵점이야. 또 엄마한테 빵점이라고 말했다면 혼나고 말겠지? 하! 맞다 좋은 방법이 있어. 0점 시험지에다가 2라고 공을 붙이면은 좋았어. 100점짜리 시험지. 하! 이걸로 엄마한테 보여주면 엄마가 정말 좋아하겠지? 난 정말 천재라니까. 어머머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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머
오, 이거 진짜 이쁘다. 어머머머, 아가씨. 20대 초반한테 딱 어울리는 옷이죠. 네? 뭐라고요? 20대 초반 아가씨요? 네. 저 사실 모르셨겠지만 애 있는 애 엄마예요. 어머! 진짜 몰랐어요. 애 엄마실 줄은 정말 고우시다. 아유, 멀려. 아유, 제가 그런 소리를 좀 많이 듣긴 하는데. 아유, 그러시면은 그러면 이 옷 어때요? 이 옷 한번 입어보실래요? 이 옷이요? 그럴까요? 아, 귀가 저렇게 생겼어. 아이고, 어머님. 네. 아유, 아기가 너무 귀여워요. 아이고. 그럼요. 어쩜 이게 몇 살이에요? 아유, 아직 한 살이에요. 아, 이름도 뭔지 아세요? 뭔데요? 얘가 애교가 그렇게 많아서 이름을 사랑둥이로 지었어요. 아유, 사랑둥이. 아이고, 아기가 너무 귀여워요. 아, 저 가볼게요. 네. 자, 여러분들 여기 100% 당첨되는 선물 뽑기 이벤트가 있습니다. 돌려 돌림판 한번 여러분들도 해보세요. 와, 아저씨, 이거 뽑기 한 판에 얼마예요? 1등 하기 쉬워요? 아이고, 이거 한 판에 1,000원이고 1등 하기는 엄청나게 쉽단다. 사실은 당첨은 안 되지만 말이야. 지구는 정말 엉망진창이야. 헹! 지구인들은 전부 다 거짓말을 입에 달고 산다고. 안 되겠어. 나와라. 거짓말이 없어지는 리모컨. 꾹. 좋아요랑 구독하기 부탁한다구. 세상에서 내가 제일 예쁜 것 같다니까. 연예인에도 되겠다. 얘들아, 내려와서 밥 먹어. 오빠 같지도 않은 오빠. 엄마가 밥 먹으래. 그래, 연예인 같지 않은 얼굴. 엄마가 해주는 밥 먹기 싫은데. 아, 치킨이나 피자 먹고 싶다. 빨리 가자, 이 똥싸기야. 아, 네 얼굴. 응, 그건 너야. 너야. 얘들아, 내려와서 밥 먹으라니까. 나. 그래. 헬리야야, 그래, 너는 앉아서 먹지 마라. 얘들아, 오늘은 엄마가 밥하기 귀찮아서 대충 만든 이 고사리나 먹어.
에, 고사리 맛없어. 엄마, 이걸 밥이라고 내온 거예요? 다시 내오세요. 그냥 먹어. 아, 오늘 밥 정말 맛없네요. 형님들 인정하는 부분이시죠? 보고 계신 여러분들도 어떻게 밥상에 고사리 하나 가지고 밥을 먹으라는 건지 이해 1도 못하는 부분이죠? 정말 이해가 안 됩니다. 그래. 자, 먹자, 얘들아. 네. 그래, 그래. 아들은 밥은 조금만 먹어. 알았지? 조금만 먹으라니까. 아, 여보. 야, 이거 음식이 말이야. 요리 실력이 하나도 안 늘었네. 어? 아, 그래요? 마탱이가 없어, 마탱이가. 아, 그래요? 그나저나 회사 끝나고 여보. 어제 뭐 때문에 늦게 들어왔어요? 솔직하게 말해봐요. 아유, 여보 몰래 숨겨놓은 비상금으로 친구들이랑 밤새도록 술 먹고 빵댕이 흔들었지. 응? 그래도 늦었어? 아, 여보, 이럴 때 거짓말이라도 치면 덜 맞았을 텐데. 밥 다 먹고 나한테 좀 맞도록 해요, 알겠죠? 에, 어쩔 수 없지. 거짓말을 못 치거든. 리아야. 아? 너 이번에 야. 받아쓰기 시험 몇 점 받았어? 아, 빵점 했나요? 뭐야? 메이야? 넌 맨날 빵점이니? 아, 여보도 좀 뭐라고 좀 해요. 리아야. 사실? 어? 사실 넌 내 아들이 아니다. 그 말은 즉슨 아빠는 맨날 내가 미워하는 이유가 있었구만. 그래. 아빠 너무해. 난 집 나갈 거야. 가족들 수도 안 믿단 말이야. 아유, 잘 됐다. 평생 안 돌아왔으면 좋겠다. 네, 그러게요. 아. 여보, 일단 출근 시간이니까 빨리 회사 갔다 와요. 아, 회사 가기 싫다. 그냥 월급이나 받고 띵가띵가 놀고 싶은데 말이야. 아이고, 우리 애들 때문에 일을 해야 되고 말이야. 아, 여보, 맛없는 밥 잘 먹었어. 이만 가볼게. 그래요, 빨리 돌려. 아니, 갑자기 그 얘기 왜 나와? 못생겼어. 아니, 그 말이 왜 나오는 거야? 아이, 거짓말을 못하는데 이 머리 생각나서. 그래, 오늘은 빨리 집에 돈이나 벌어와요. 그래요. 그래, 오늘은 집에 빨리 올 생각이 없어. 친구들이랑 술 왕창 먹고 회사 끝나고 놀 거거든. 그래요. 정말 솔직해서 좋네요. 가라고요, 빨리. 사랑하는 거 알죠? 아, 나도 사랑해. 아이고, 회사 가야겠구만. 아이고, 오늘도 즐거운 출근이 아니다. 아유, 짜증나 죽겠네. 오늘 대충 일하다가 그냥 월급이나 받고 가야겠다. 아유, 안녕하세요, 부장님. 아유, 맞는가? 오늘 부장님의 얼굴을 아침부터 보니까 정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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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별로네요. 오늘 회사에서 뭐? 대충 몰래 게임이나 하면서 월급이나 받고 퇴근하겠습니다. 월급 더 받게 빨리 승진이나 시켜주세요. 이 대머리야. 뭐이, 승진은 무슨 승진. 너 평생 못해? 어? 자네 얼굴만 보면 해고만 시키고 싶다네. 어? 오늘도 눈에 띄지 말게나, 알겠지? 저도 부장님 얼굴만 보면 짜증이 납니다. 오늘도 보지 맙시도. 그래, 그래, 저 창문으로 뛰어들게나. 아이고, 이거 거짓말을 못하니까 정말 시원하구만. 자, 여러분들 100% 당첨은 되지만 1등은 안 되는 선물 뽑기 이벤트 시작합니다. 아, 학교 가기 정말 싫은 부분이구요. 야. 아? 어? 뽑기네. 아저씨, 이거 1등 쉬워요? 아이, 1등 당첨은 절대 안 된단다. 네? 그럼 2, 3등은 뭐 주는데요? 한 판당 1,000원이잖아. 그런데 2, 3등 상품은 1,000원 가격보다 싼 500원짜리야. 장사를 이런 식으로 하시면 안 되죠, 아저씨. 돈 없으면 가, 그냥. 에? 아이, 네, 알겠습니다. 안녕히 계세요. 아유, 못생긴 꼬마네. 정말 못생겼어. 어휴, 여길 또 와버렸잖아. 어머, 이 옷 너무 예쁘다. 저기요, 이 옷 좀 볼게요. 왜 왔어요? 아유, 귀찮다. 아유, 옷 보지 마세요. 저는 알바생이라서 대충 가게만 봐주고 월급 받아야 돼요.
그리고 그 옷 아줌마한테 안 어울려요. 네? 뭐라고요, 아줌마? 그래요, 딱 봐도 40대 아줌마. 뚱뚱하셔서 하나도 사이즈도 안 맞을 거예요. 그냥 돌아가세요. 아유, 농담도 잘하시네. 어, 농담 아닌데? 어, 그래도 이 옷을 꼭 사실 거면 뭐 한번 입어보세요. 어, 너무 웃기다. 알겠어요. 그래도 어디 한번 못, 입어볼까? 못 터지시면 돈은 내셔야 돼요. 이 점은 웃기네, 웃겨. 진짜네. 오늘부터 그럼 우리 일일이야? 당연하지, 요루야. 그럼 나만 사랑해줄 수 있어? 사랑은 하지만 너 말고 다른 여자 두 명 더 있어. 나 사실 바람둥이야. 뭐라고? 이 발꼬리야! 아이, 두 명으로 줄었네. 뭐 상관없어. 쟤보다 더 예쁘거든. 아이고, 어머님! 네. 아이가 역겹게 생겼어요. 네, 역겹게 생겼다고요? 네. 무슨 소리예요? 이렇게 귀여운데 우리 애가 너무 귀여워서 이름도 사랑둥이라니까요. 이름이 사랑둥이에요? 역겹둥이로 네. 바꾸시는 건 어때요, 어머님? 뭐요? 뭐요? 말이면 네? 다예요? 당신은 말미잘같이 생겼어요! 아니 제가 거짓말해! 때려! 아니 제가 거짓말을 제가 거짓말을 잘 못해서요. 아, 우리 사랑스러운 아들, 저런 역겹게 생긴 사람의 말은 들으면 안 된단다. 아이고, 저렇게 역겹게 생긴 아기는 처음이야. 퇴! 아, 난 너무 이쁘다. 난 너무 이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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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역시 세상에는 거짓말도 필요한 것 같아요. 원래대로 돌아와라. 아, 난 너무 못생겼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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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잘하네.